박형준 예비후보가 25일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본경선 후보 합동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로 당 평가단의 선택을 받았다. 박 후보는 앞서 열린 마수토론에서 모두 승리하며 3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합동TV토론에서도 평가단의 선택을 받으며 이번 국민의힘 경선토론에서 4전 4승으로 경쟁후보를 압도했다. 이날 토론은 단일화 패배로 빠진 박민식 전 의원을 제외한 박형준, 이현주, 박성훈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박형준 후보에게 이 후보와 박성훈 후보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지만 박형준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현주 후보는 이날까지 토론 평가단의 선택을 못 받으면서 경선 토론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후보로 남게 됐다. 박성훈 후보는 마스 토론에서 이 후보에 승리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이 후보와 박성훈 후보가 박형준 후보 공약인 요지마그룹의 투자 펀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현주 후보는 펀드 운용사는 수수료를 뗀다며 요지마그룹이나 요지마, 코리아가 펀드에 돈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벌면 요지마 측에만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성훈 후보는 대규모 자금을 펀딩할 수 있고 운용 실력이 있는 곳이 좋다. 공실력 있는 곳이 글로벌 기업이 많다며 이 후보와 말을 맞췄다. 박성훈 후보는 지난 토론에서 본인의 부산국제금융센터, 바이프크, 내 금융기업 유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한 박형준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소규모 인허가를 의미하는 스몰 라이선스 등 투자용어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한 데 이어 업계 전문가들 견해도 거론하며 박 교수가 금융기관 유치 실적을 몇 명이나 몇 평으로만 평가한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현주 후보는 국정원 사찰 논란도 거론하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고 저쪽 민주당에서 내는 자료를 보면 걱정스럽다며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배들에게 선거를 양보할 생각 없나라고 박형준 후보를 몰아세웠다. 박형준 후보는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다며 사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사찰이 있었다면 내가 막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여론조사를 거쳐 4일 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민지영 기자 OACSF 부산.com